오늘 시장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좀 돌아봐야 되는 네. 중요한 정보들. 네, 오늘은 중국 쪽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 중국이 계속 지금 락다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최근에 중국 동향 그리고 3월 17일 날 제가 이제 중국을 볼 때 중요한 지표 하나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그 지표가 어제 조금 미세한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중국의 경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전체 크기로 할까요? 네, 전체 크기로 네. 해주셔야 네. 보기가. 자, 이제 PMI 지표라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도 PMI가 있고, 우리나라도 제조 뭐, 지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발표된 지표 보시면 49.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50을 기준으로 보시거든요. 50 위는 경기가 좀 좋아진다. 50 아래로 내려가면, 아, 경기가 좀 위축되고 있다. 뭐, 그렇게 많이 예, 보고 계신데요. 중국 PMI 지수가 50대에서 이렇게 최근에 유지되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경기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나요? 우리 불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나요? 아무튼 뭐 좀 안 좋게 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중국의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25,743명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봉쇄했는데도 엄청 느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백신. 제가 잘 몰라서 저는 의학적으로 모르니까 저도 물음표를 그냥 달아놨는데 중국에서 만든 그런 백신은 얘기가 많았죠. 네, 효과가 별로 없다. 시노팩. 네네네.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완전히 틀어막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죠.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자신감 자체가 완전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중국 정부가 그런 모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좋아질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물론 우리나라처럼 확진자 수가 최근에 조금 우리도 주춤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감소하거나 그죠? 아니면 이 물 백신이 아니라 진짜 효과가 있는 백신이 이제 뭐 mRNA라고 백신 하죠. 우리는 이제 저는 화이자 맞았는데 대표님은 어떤 거 혹시 저도 화이자. 화이자 맞으셨죠? 화이자. 네. 그래서 화이자와 같은 이런 백신들의 접종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 좀 안도감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네.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한번 생각해 물론 저도 백신 3차까지 맞았는데 저 걸렸습니다. 네, 걸렸기 아직까지 때문에. 저는 3차까지 맞고 네. 아직까지 잘 피해 다니고 있어요. 아, 네, 네. 되게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해. 막 우리 저 직원들도 막 왜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뭐 안 나오고 이랬거든요. 직원분들도 걸리셨는데도 안 걸리셨어요. 네. 아, 대단. 저희 팀은 한 명 빼고 그 김건진 부장 빼고 다 걸렸습니다. 김건진 부장이 네. 잘 빠져다녔네. 네, 9명 중에 8명이 저희는 다 걸렸거든요. 아무튼 백신을 맞아도 걸렸지만 어쨌든 좀 이 효과가 있는 mRNA 백신이 투여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중국 정부의 지금 상황은 생각보다 이 락다운이 길어질 가능성 여기에 지금 시장은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수출로 많은 경제를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 쪽의 수출이 많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락다운이 되면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중국에 뭔가, 위험한 상황이 왔는가라는 것을 참고한 지표로 제가 시보레이트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랬죠. 네, 누구나 이제 구글에서 저 영어로 된 시보레이트를 치면 가장 위에 검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오버나잇 금리라고 해서 가장 초단기 금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만기가 긴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숫자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단기 금리가 1.82입니다. 1.82. 근데 일주일짜리가 2.05인데요. 2주짜리가 1.97입니다. 요거 조금 약간 뭔가 살짝 이상해졌죠? 왜 저러죠?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뭔가 이제 영향이 있는 건지 하루 가지고는 사실 저거는 뭐 완전히 이상하게 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원래 같으면 지난번에도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이렇게 초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일주일짜리가 2주보다 훨씬 더 금리가 저렇게 튀는 그림이 나왔는데 요거는 다음 주도 저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바로 안정을 찾는지 그거는 추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뭔가 안 좋은 뭐 분위기가 생성이 된다. 그럼 요 지표를 보시는 게 좋은데 중국이 요즘 불안한데 제가 오래간만에 한번 봤는데 어제 약간 요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그 중국이 경기 둔화가 되면 뭐 거의 우리도 거의 뭐 30몇 프로가 총 따지면 중국향이니까 네. 수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이게 연결이 돼서 그쵸. 세계 경제 자체가 좀 다운되는 거 아니냐 경기 네, 둔화가 맞습니다. 오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불안한 건데 네. 이 PMI 지수 이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수치를 보면서 결국은 아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뭐 세계 공장 과거에 역할을 했었고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근데 또 너무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중국이 그렇게 이제 원자재의 블랙홀 역할을 못하면 왜냐하면 락다운이 되면 공장 생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재 투입을 안 하고 급하게 뭔가 원자재를 구입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외로 최근에 올라가던 원자재 가격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들면서 약간 원자재 가격 상승들이 조금 슬로우 해줄 수 있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시장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훨씬 더 예민하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차를 두고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니 우리 저 PD들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방송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금 생각이 아까 우리 저 김민수 대표가 우리 정직하자 이랬거든. 네네네.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서툴러서 실수를 했습니다. 아직 좀 모자라가지고. 네, 저희가 좀 모자랐습니다. 네. 사람들이 말이야. 자. 그렇다면 네. 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중국 쪽은 어쨌든 좀 지금 어려운 걸로 네, 그렇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 지금 뭐 상해 봉쇄라든가 이런 일들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 어쨌든 우리 악재라고 봐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호재가 없을까? 달러 쪽 예, 환율을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네네. 일단 중국 쪽에서 뭐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시차를 두고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이제 4시 15분 기준으로 요거는 캡처를 해놓은 거라서 지금 시간하고는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4시 15분에 제가 체크하기를 99.8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오늘도 재미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새벽에 앉아서 멍하게 저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다행히 한 5시 6시 되면서부터 살짝은 더 내려왔거든요. 이거보다 그래도 어제 대비해서는 오늘도 달러가 3일 연속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뭐 긍정적인 호재가 없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호재는 없다 아직까지 일단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오늘도 좀 불리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이거 달러가 강하면 왜 우리나라가 뭐 외국인들 키맨이 수요일부터 계속 지금 수급 안 좋을 것 같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혹시 우리 또 8.15 가족분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 99.8이라고 하는 이 달러 인덱스 지수는 이러한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주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로화 가치가 많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요. 뭐 이렇게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럽 쪽을 보시면 이 에너지 때문에 상당히 힘든 나라들이 유럽 국가입니다. 대부분 에너지들은 이제 뭐 해외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로화가 달러는 저렇게 강하잖아요. 유로화는 완전히 반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로화는 계속해서 가치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달러 강세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이 달러 강세를 매일 아침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이것도 이제 3월 제가 17일 날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노란색이 코스피 지수고 그 다음에 이 짙은색이 원달러 환율의 그림인데 거의 역의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달러 고점이 1242원이었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2622였습니다. 근데 달러가 꺾이면서 그리고 달러 꺾이면서 우리나라 워낙 강세해 보이면서 지수도 우리가 어느덧 많이 좀 올라왔었죠. 최근에 이제 조정 좀 받고 있지만 어쨌든 이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와는 완전히 역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가 계속 연 3일 동안 강하면 우리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 때문에 힘들겠구나.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제가 데이터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1월 3일 연초부터 어제까지 매일매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보시면 수요일부터 제가 달러 강세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으로 새로 막대 그래프가 좀 세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6천억 팔았다가 어제는 거의 8천억까지 파는 이런 그림이 코스피에서 나타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별로 보이지 않던 이 새로 막대 그래프가 수요일에는 1천억, 어제는 2,500억. 그래서 달러 강세는 외국인들 매도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럼 오늘도 막 엄청나게 강하겠지는 않지만 어쨌든 달러 강세가 소폭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는 아, 미국이 살짝 기술적 반등을 해서 장 초반에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이러한 외국인 수급이 달라지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전략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오늘 개장을 맞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외국인이 매수해 주기를 바란다면 환율이 일단 내려와야 된다. 그렇죠. 달러가 좀 약간 강세가 주춤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안우현님, 키메님, 잠은 언제 주무십니까? 맨날 밤에 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네. 오늘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꿀피부를. 그 루트로닉스 기계를 우리 한번 꼭 써봐야 되겠네. 한번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요거는 번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제가 이 치료 한번 해본 거는 저희 회사 근처에서 받아봤어요. 근데 네.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받고 난 다음에 집에까지 가는데 혹시나 제 피부에 오염물질이 막 앉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너무 예민한가요? 그래서 집 근처에 어제 한번 상담원을 받아보려고 그냥 겸사겸사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서 전화를 제가 했거든요. 6시 반에 상담 예약을 전화를 했는데 4월 달에 아, 풀이래요? 네, 제 집 근처에 거기 되게 유명한 피부과가 있는데 4월 달에는 시술 힘듭니다. 진료하시고 싶으면 진료는 가능한데 시술을 못하기 때문에 진료비 15,000원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5월 달 중순 이후에 시술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정도로 어쨌든 국내도 지금 상당히 피부과가 뜨겁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요즘 어제만이 아니죠. 요즘 계속해서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매도하고 있고 사실은 대부분이 또 삼성전자 이런 그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죠. 수출주 네. 중심으로. 네네. 일단 수급 상황 한번 또 점검을 해봐 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분들, 8.15 가족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은 그래, 지수 상단에서 이제 박스권이라서 이제 하단으로 열어놓고 이제 좀 조정받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다시 언제 좀 좋아지겠어? 라는 게 이게 제일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언제 좋아지겠어? 그쵸? 내가 들고 있는 지수 네. 언제 올라가? 자꾸 수요일부터 네가 안 좋은 이야기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혼자만 시장... 피부 좋으면 좋아? 아닙니다. 우리도 마음고생 좀 덜하고 네네. 피부 좀 좋아지고 싶어. 저도 마음고생 덜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어제 저도 루동투 코리아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피부가 몇 년은 더 다시 늙어진 것 같아요. 루동투 코리아. 진짜 아까 네. 그렇죠 얘기 나왔는데 좀 이따 하고 가자. 자 일단 지수 반전의 타이밍을 언제쯤 볼까? 요거는 이제 우리 미국의 연준 FRB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캘린더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 일정이 쭉 나오거든요. 예, 그거를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FOMC 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월 4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여기 날짜까지 이렇게 웬즈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4일 정도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틀 정도 열리잖아요. 그리고 4일 날 결과가 나오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5일쯤 발표가 되는데 5월 5일은 제가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쉴 때 어린이날 새벽에 이 FMC 드디어 미팅 발표가 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이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결과 그다음에 QT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들 이제 좀 걱정하고 이 부분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는 사실 이게 지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죠. 거기서는 장기전에 돌입을 하면서 그래서 4월 말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좀 불확실성이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설이세님 우리 저. 미 팀장님, 파리가 낙상할 피부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혜님, 3시간 주무시면 안 돼요. 야수의 심장님. 아. 앞으로 2시간만 자세요. 3시간씩 자지 마세요. 그래서 네. 좀 더 정교하게 제 칼을 날카롭게 가려면 2시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은 어떨까요? 네. 자, 지금 어제 수급이 네. 비슷하겠죠. 네, 오늘도 저는 특별한 반전이 없으니까 오늘도 외국인 수급을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렇게 이렇다 그래서 수급
특징을 잡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강도를 보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여전히 식품 음료 쪽, 이거는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고, 월요일 날 이제 첫 번째 제가 출연했을 때 삼양식품에 대해서 라면 수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분위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식품 음료 쪽으로 그나마 경기 방어주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역시 어제 이어서 보험주 쪽, 그리고 뭐 담배도 대표적인 뭐 경기 방어주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 쪽이 어제는 좀 기관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선택한. 물론 그 나스닥에서도 경기 방어주 쪽이 상승을 많이 했다고. 네. 그러니까 조금 불안해지니까 작은 포트폴리오를 약간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담배 이야기가 살짝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종목이나 섹터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면, 대표님은 담배 안 하시잖아요. 네, 그죠. 네, 저도 담배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꿀피부의 첫 번째 원인, 담배를 안 피운다. 아, 예, 저도 담배를. 그거를 따라하세요. 저 루트로닉스 기계 피부 미용보다. 네네. 네. 그 담배가 저희 직원들 보면 예전에는 이제 그 뭐죠, 이렇게 한 개 PC 꺼내서 일반 담배를 그렇죠. 직원분들도 피시던데, 요즘은 다 이제 전자담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자담배 관련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EMTEC이라는 회사가 있고, 만들어주는 KTNG 같은 이런 회사들한테 만들어주는 회사가 EMTEC이 있고, 그 다음에 E-렌텍, 이름이 좀 비슷하죠. E-렌텍. 네, 네, 비슷한데, 이 두 개의 종목이 최근에 조금 흐름이 약간 상반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EMTEC은 오르다가 조금 쉬고 있고요. E-렌텍은 뭐, 어제는 잠깐 쉬었지만, 뭐, 신고가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의도 쪽에서 약간 돌고 있는 이야기가 EMTEC이 KTNG한테 약간 조금 밉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밉보여가지고 EMTEC이 하고 있는 물량을 E-렌텍이 좀 더 받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 EMTEC 주주분들은 그러면 약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거나 또 저를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확인 안 됐기 때문에 뭐 무조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최근에 주가 흐름 때문에 제가 조금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참고로 그냥 한번 하시고, 혹시 체크하실 수 있는 루트가 있으시면 요 부분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럼 전자담배 그게 맞다, 그러면 앞으로 이쪽 전자담배 쪽 수출이 만약에 늘어나면 E-렌텍의 숫자는 계속해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코스모 신소재, 아, 네. 그거보다 네. 일단은 우리가 지수,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네, 좀 네. 전략 후강 정도로 장이 네.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좀 많이 빠졌어요. 네네네. 오늘 어떨까요? 어쨌든 나스닥은 간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단 말이죠. 아, 네. 아, 이게 뭔가 우리의 지수 반전될 만한 네. 그런 시점은 아닌가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 쪽으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나스닥 차트 가지고 제가 요거는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새벽에 끝난 그림을 가지고 제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수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려면요. 자, 요거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 제가 조금 크게 우리 모바일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한번 보시죠. 그 거의 뭐 장중에 한 1% 가깝게 오늘 빠지다가 네. 거의 보합권으로, 강보합권으로 이렇게 회복을 해서 양봉으로 끝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상승 추세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적어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대표님 여기 보이시죠? 네. 이거를 보통 기술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차트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영어로는 이제 GAP라고 이렇게 해서 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갭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가격이 이렇게 단절이 됐다는 이야기, 연속이 안 되고 그렇죠.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도 그냥 이렇게 뭐 갭 그냥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데 갑자기 시가가 뚝 떠서 출발해서 그대로 올라간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상승 갭이고, 이건 상승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하락 갭이잖아요. 지금 하락주. 그래서 상승 갭은, 이 상승 갭을 절대로 이거를 시세가 메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갭이 만들어지면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이 갭을 안 메워야지만 에너지가 진짜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위에 횡보하다가 뚝 떨어지는 하락 갭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하락 갭은 이걸 메워야 될까요? 안 메워야 될까요? 쫙 메워줘. 메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아주 강하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하락의 에너지를 충분히 커버하고 올라가는 에너지가 이제는 만들어질 수 있구나. 즉,
오늘의 양봉이든지 아니면 며칠 안에 여기를 메우는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면 이거 좀 다시 상승의 에너지가 반전이 돼.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제 음봉의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고요. 아직 저 갭이 여전히 예, 이거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월 3일 FMC가 있는 그때까지는 이 갭을 메우지 못하면 당분간은 조금 지수 박스권에서 하단까지 이렇게 열어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어쨌든 밑골이 달면서 일단 치고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쵸, 그나마, 예. 어제 기술주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많이 네네. 빠졌거든요. 네. 뭐 메타버스 관련된 네. 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오라든가 그런 거 봐서는 오늘 한국의 기술주들도 흐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 저는 뭐 썩 네, 네, 이게 그런 자꾸, 생각이 네, 들어요. 부정적 얘기만 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금요일날 그렇죠. 어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숫자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신저가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네. 뭐예요? 이거 14조 나왔죠. 아, 지금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네. 그 수요일날 미리 제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펀더멘탈이 좋아질 게 없는데 1분기 숫자 잘 나온 거 가지고 시장은 환호하지 않아요. 다음이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 다음 분기. 이게 숫자가 앞으로 그러니까 뭔가 성장할 만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인다라는 거죠. 프리미엄을 좀 더 멀티플을 조금 좋게 줄 만한 그게 보여야 되는데 이 비메모리 쪽이 결국은 핵심이거든. 메모리는 지금 뭐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그냥 뭐 안정을 보이면서 숫자가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장성 멀티플을 엄청나게 더 주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파운드리가 같은 비메모리 쪽으로 멀티플을 주려면 거기에서 엄청나게 막 TSMC를 따라잡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아무리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어제 뭐 안타깝게도 신저가 뭐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우리 그 뭡니까 계속해서 얘기한 게 삼성전자의 레벨이 확 달라지게 될 계기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네네. 성장 그렇죠. 이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역으로 이제 그게 또 약점이 되기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오히려 또 하나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파운드리가 지금 TSMC한테 고객을 다 뺏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객사들이 경쟁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삼성전자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야, 우리가 그거 삼성전자한테 맡겼다가 기술이 조금 혹시나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노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때문에 TSMC가 뼈를 찍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고객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젠슨황 CEO가 하필이면 삼성전자를 염두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고객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근데 삼성은 고객하고 약간 경쟁하는 지금 구도거든요. 경쟁사들이 그 칩 생산을 맡기고 있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혹시라도 분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주가는 반응을 좀 할 수 있을 건데 그리고 거기에서 더 좋을 거는 이 분사를 했을 때 여기에 지분을 태운 애들이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렇게 고객사들이 혹시나 저 파운드리에 지분을 만약에 같이 좀 태운다 그러면 진짜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네. 모멘텀도 또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노근창 센터장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 방송 촬영이 있어서 예, 관련해서 삼성전자 실적과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좀 깊은 이야기를 좀 오늘 한번 뽑아보도록 네, 네. 짜가지고 그래서 일단 4시 반에 내보내야 될지 아니면 우리 팔로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10시에 내보내야 될지 지금 고민이긴 한데 예, 그때 하여튼 정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방송 보면서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소문도 있어요. 소문으로는 실제 반도체다. 반도체 완전히 빠지신 분이라 네네.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코스모 신소재 네네.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요즘 강하게 사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한번 보시죠. 자, 어제 이제 그 기관들이 업종별로 샀는 것들을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강하게 샀는가 해서 이제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탑 20 종목을 어제 기준으로 쭉 뽑아왔습니다. 뽑았는데 1위 종목이 방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코스모 신소재였고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0.6% 정도를 편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편입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중에서 의류주, 태평양 물산이라든지 더 네이처 홀딩스라든지 이런 의류 관련 주들이 좀 보이는데요. 요거 호전시럽도 마찬가지고요. 의류 관련해서 하나만 코멘트 드리면 이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조금 젊은 세대 분들한테 상당히 잘 어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공주님 두 분을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저희 둘째 공주가 중학교 1학년인데 거기에 그 부인은 포함이 안 됩니까?
아, 네, 저 공 세 분이 아닌 건가요? 실수로 상당한 실수를 지금 실수를 했나요? 지금 아. 피부가 요새 물광이라고 너무 자신만만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저희 와이프를 공주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아, 왕비님? 네, 아,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반에 남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남학생들 등교할 때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너도 뭐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너 쓰고 있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아유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남학생들 3명 걸어가는데 반에 3명 다 백팩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똑같은 가방을 3명에서 이렇게 메고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참 젊은 층한테 잘 먹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양극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뭐 테슬라 쪽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LNF 주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가장 큰 회사는 에코프로 BM이고 유무상증자를 최근에 발표를 하는 회사인데 어제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물론 유상증자를 살짝 발표하긴 했지만 그래도 무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임팩트가 사실 있는 재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시가는 6% 정도 떴다가 은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시장이 못 도와준 것 같습니다. 참 운이 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돋보였던 종목은 제일 동생인 코스모 신소재가 좀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이 한 10조고요. LNF가 8조, 코스모 신소재는 1조 2천억인데 자, 요게 요거에 따라서 약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 BM이 가장 왼쪽에 진한색인데 2023년 말 기준으로 양극재 캐파는 한 20만 톤 정도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LNF가 중간인데 LNF가 뭐 한 14만 톤에서 15만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그 중간 정도 되는 7만 톤, 8만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추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에코프로 BM 대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LNF 정도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 수준의 캐파를 내년 정도면 완공이 되는 건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에코프로 BM 대비해서는 뭐 거의 한 8분의 1, 9분의 1 LNF 대비해서도 한 7분의 1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게 캐파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벌어져 있지 않냐라는 게 지금 여의도 기관 투자가들의 저 코스모 신소재 트레이딩 아이디어다라는 것 그냥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력과 캐파 이 수준이 이들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시총이 작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갭 너무 벌어진 거 아니야? 요게 이제 아이디어의 출발, 여의도 기관 투자가들의 네. 네, 그 부분 참고. 근데 일단 그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네네. 매출액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긴 또 적자 기업이고 그쵸. 네, 그 부분도 있죠. 네. 근데 가장 늦게 출발을 했고요. 또 양극재 쪽은. 네. 그러니까 캐파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고객이 아직 그렇게 그 공장을 그렇죠. 풀 가동시킬 네. 만큼의 고객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총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LNF가 워낙 다시 빠졌던 거 다 회복해서 달려가니까 야, 이 갭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아이디어로 아마 단기 트레이딩을 기관 투자가들이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거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